디지털을 이용해서 발치 즉치를 했을 때 이렇게 이 남아있는 뼈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날로그를 하면 지금도 저는 자신이 없지만 디지털로 했기 때문에 예, 제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이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임플란트를 넣을 수가 있었고.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내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옛날에 시작했던 거, 또 최근에 또 제가 새롭게 또 하고 있는 거, 뭐 등등등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죠. 예전 영상에는 자세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예전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냐면 발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임플란트, 네, 발치하자마자 바로 하는 임플란트, 요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디지털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발치 즉시를 잘할수 있고,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의사들도 발치 즉시 어려운 케이스도 할수 있게 해주는 게이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발치 즉시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잘 시도도 안 했고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발치를 하고 나면 특히 이제 멀쩡한 상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뼈가 남아 있는 상태가 네, 되게 양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막 발치를 하고 피가 나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아래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고 위에는 상악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뭐 방향도 마찬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구멍을 뚫는 것 자체가 남아있는 뼈의 형태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발치 즉시가 가장 어려운 임플란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는 잘 시도를 안 했었는데, 디지털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발치 즉시를 아주 많이 하게 되고, 쉽게 하게 되고, 또 재밌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조금씩 조금씩 디지털은 그대로 있지만 또 다른 또 소소하게 좀 변하는 것들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서는 발치를 하고 나면, 이 케이스를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뿌리 끝에 뭔가 거무스름하죠. 그래서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치를 할지 말지 여부는 이 파노라마 사진만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동의하셔서 CT를 찍었어요. CT를 찍고 나니까 이제 뿌리가 보통 여기 보시면 뿌리가 어금니 상악 어금니는 뿌리가 이렇게 삼바처럼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는, 예, 이쪽이 입천장이고 이쪽이 바깥쪽인데, 요세개 중에 요 뿌리에 해당되는, 완전히 뿌리보다 위에까지 뼈가 다 녹았고, 바깥쪽도 뼈가 하나도 없죠. 보시면, 바깥쪽도 뼈가 하나도 없고, 뿌리보다 위에까지 왕창 이렇게 한 2, 3mm 더. 네, 그리고 요거는 입천장 쪽 뿌리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여기가 하얗게 오다가 다뻥 뚫려 버렸죠. 여기는 이제 입천장 쪽, 여기도 뭐 뿌리 위한 2mm까지 다 녹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가운데 뼈만 남아 있고, 여기서 보시면 요 가운데 뼈만 남아 있고 양쪽에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이를 뽑으면서 요 가운데다 정확하게 드릴링, 구멍 뚫는 거죠. 드릴링. 이거는 뭐 드릴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쓰는 단어니까 드릴링을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염증 제거하고 하면 피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제가 이 가운데다가 남아 있는 뼈를 찾아서 거기다가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딱 넣는다는 게, 이게 요 가운데 요 뼈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시도 안 하죠. 그냥 임플란트 안 합니다. 바로 그냥 뼈를 이식을 하고 이제 빼자마자 웬만하면 요새 이제
발치 즉시 뼈 이식해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걸 하자 한다고 제가 또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발치와를 최대한 보존하고 한 3, 4개월 지나서 뼈 이식한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여기 이제 이가 빠지고 나면 요 아래 위는 올라가고 이 양쪽이 쓰러지고 어쨌든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변화들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다시 임플란트 위에 치아가 들어가는 그 기간이 최소일수록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발치 즉시가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뼈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양쪽에 이렇게 뿌리가 다 녹아 입천장, 이쪽 입천장 다 녹아 있고 볼 쪽도 다 녹아 있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녹아 있는 요 가운데 요렇게 다리처럼 남아 있는 이 뼈, 이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남아 있는 뼈 줄을 정확하게 보고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다. 아날로그 수술로 제가 여기다가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서 임플란트를 넣을 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네. 지금 마장에 이 케이스 저보고 아날로그로 하라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나중에 할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이니까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운데만 이렇게 남아있는 여기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컴퓨터로 하고 나서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분한테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뼈에는 임플란트를 일단 넣으려고 시도는 하지만, 시도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네, 이렇게 임플란트가 딱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오늘 하는 거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발치 즉시를 했을 때, 이렇게 이 남아있는 뼈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날로그를 하면 지금도 저는 자신이 없지만, 디지털로 했기 때문에, 예, 제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이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임플란트를 넣을 수가 있었고, 이제 발치 즉시를 하게 되면은 이를 뽑고 나서 제가 이제 피가 나서 지금 사진은 있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 이를 뽑고 아까 이제 대충 보시면은 여기 이를 뽑고 임플란트가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이런 데는 다 비어 있잖아요. 이제 저기다가 뼈 이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 뼈만 이식을 하면 뼈는 가루기 때문에 이식하는 뼈가 있는데 가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빈 공간에 뼈가 녹은 공간에 이제 다른 뼈, 인공뼈를 이식을 하고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특수한 천 같은 걸로 막으로 덮어놓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뭐 차폐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뭐 멤브레인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걸 막아놓고 이렇게 위에 꿰매가지고 그것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계속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를 이제 막으로 덮는데, 뭐 얼마나 몇해 전부터 나왔는데 꾸준히 또 그것이 아직도 이제 계속 쓰여지는 걸 봐서 아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데 요 머리가 아주 크죠. 네, 징그럽지 않은 사진만 보여드리면, 요게 반짝거리는 게 지금 요게 수술 후에 2주 있다가 실밥을 뽑은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멤브레인, 막은 약간 천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종이, 뭐 일종의 약간 질긴 종이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메탈입니다, 메탈. 그러니까 저 임플란트에다가, 뭔가 큰 비행 접시 같은 메탈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 메탈이 이제 뼈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꿰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 후에 요게 대략
한 달쯤 되는 시점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요거는 실밥 뽑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이 아물어 가는 거고, 요걸로 인해서 뼈이식제가 빠지지 않는,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뭐 이건 의사들 얘기지만 이제 수식으로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나사로 이렇게 임플란트랑 조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잇몸을 완전히 다 덮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 멤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오픈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 질긴 종이 같은 멤브레인, 특수 멤브레인, 아주 고가죠. 그걸 하다가 또 이제 몇년 전부터 나왔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꾸준히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뭐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GBR 스크류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임플란트 수술 마무리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 보여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임플란트를 이제 디지털로 하는 케이스, 특히 이렇게 발치직시 같은 케이스에서 정말 이렇게 양쪽 뼈가 다 없어져서 그냥 까맣게 보이고, 요 중간에 이렇게 뼈가 남았는데도 이 남아있는 뼈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드릴링을 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넣을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런 것이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아주 큰 장점이고, 제가 저희 병원에서 거의 한70% 하는 것이 이 발치직시 임플란트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